안녕하세요, 고양이입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사온 두 가지 제품을 영상에 리뷰해볼까 합니다. 먼저 반투명 테이프인데요. 제라늄 삽목할 때 좋을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네임펜으로 이름을 적었을 때 이름이 번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잘 적히고요. 양이 많고 가격은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뒤늦게 모르는 제라늄이 있어 삽목을 해볼까 하는데요. 새로 사온 반투명 테이프가 접착력이 좋아서 삽목하는 동안에도 이름이 떨어지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을 적을 때는 바닥에 테이프를 길이의 반 정도만 붙이고 이름을 적고 제라늄 잎에 감아서 접착해 주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름 붙이는 과정이 길어서 영상에서 조금 생략했습니다. 날씨가 아직 습도가 있고 햇볕이 조금 있어서 삽목 성공률은 저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다이소에서 같이 사온 제품은 가위 두 종류인데요. 파란색 가위는 크기가 조금 있고 청록색 가위는 크기가 작은 편입니다. 손이 작으신 분들이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지만 가위 날에 경사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반 문구용 가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 가위는 칼날에 경사진 부분이 있어서 제라늄 줄기 자를 때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둘 다 요철이 있어서 제라늄 잎 제거하기에 좋다고 하는데 제가 써보니까 그렇게 잎이 잘 제거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원래 쓰던 가위는 가위 폭이 칼날이 얇고 경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날렵하게 잘 잘리는 편이었고요. 파란색 가위는 경사진 부분은 있지만 칼날 두께가 있어서 힘을 조금 주면 잘 잘리는 편이었습니다.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뒷편 영상은 공원에서 촬영한 뎁사리 풍경입니다. 가을이라서 물든 뎁사리가 예뻐서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고 알록달록하게 물든 모습이 가을 풍경이라 보기에 좋아서 영상에 같이 넣어봅니다. 가을 풍경이 예뻐서 자꾸만 밖에 나가고 싶은 날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